밀교는 사부가 있다 했죠. 그다음 행부, 유가부, 무상유가부 이 네 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사부, 뭐 행부, 유가부, 무상유가부 여기로 이제 밀교가 경전이 나눠지는 거예요. 수행법도. 그러면 이제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뭐 3, 4세기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5세기, 6세기, 뭐 7세기, 8세기 이렇게 점차 진화가 되는 거예요. 밀교가. 뭐 사부라는 것은 뭐 각종 애식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애식이 수록된 경전을 말해. 뭐 절차라든가 이런 거. 특별한 수행법은 없지만 우리가 많이 그 현재 불교에서 하고 있는 의식 뭐 이런 게 다 사부에 해당한다고. 그다음 행부에 관련된 경전이 뭐가 있냐면 대일경이라고 있어요. 대일경 들어보셨나요? 비로자나무를 법신을 모신다고. 금강정경이기로 오상성신관 이때부터 약간 수행의 체계가 갖춰지기 시작해. 유가부부터. 내가 오늘 하나 소개해 줄게요. 이게 금강정경의 핵심 수행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무상유가부 이게 나와. 그럼 여러분들 내가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기맹명점 수행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전은 뭐가 있어요? 비밀지폐 탄트라. 비밀지폐. 또 칼라 차크라 탄트라. 차크라 삼바. 마하칼라. 바지라요기니. 이와 같은 그 보물 같은 그 경전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저 이거 한다고. 저 무상유가 한단 말이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그래 경전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 무상유가 탄트라를 해야 즉신성불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 여기까지는 하나의 과정의 단계. 잘하고 법신까지는 깨달을 수 있어. 법신 이 단계에서. 유가부까지. 그러나 보신 에너지체를 만들고 여러분들의 영생의 몸을 만들 수 있는 수행체계는 무상유가 탄트라에 밖에 없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그 현실이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연구가 어느 정도 뭐 좀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금강정경이라든가 뭐 대일경의 핵심 요의를 만다라 그걸 잘 풀이했고 연구가 아주 심오하게 돼 있더라고. 여기까지는. 물론 이걸 알아야 뭐 이걸 아는데 도움이 되겠죠. 어차피 여기서부터 발전됐으니까. 그러나 여기까지만 해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핵심 여기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는 이제 중기 밀교라고. 중기 여기까지 여기를 중기 초기 중기 후기 이 완성. 이와 같은 대략적인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거를 알고 이게 그 승가대학교 같은 데서 강의를 하고 스님들에게 공부를 시켰더라면 지금 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아마 완전히 달라졌겠죠. 근데 아쉽게도 이거는 연구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연구라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잖아. 자료가 없어요. 일정한 자아계획을 갖춘 사람에게만 이제 구전 전수가 주로 많고, 물론 경전이 있다 하더라도 경전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분야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인연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접근이 힘든 거예요. 물교란 말. 인연이 없으면 자기가 뭐 머리 갖고는 되는 게 아니란 말이구나. 그런 제한점이 있어요. 그런 제한점이.